안녕하세요, 타민입니다. 여러분, 주식 잘하고 싶죠? 근데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건지,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막상 투자하면 돈 꼬를까봐 걱정인데, 그래서 투자의 대가인 피터린치가 전 세계 많은 주린이들한테 뼈 때리는 중고를 한마디 합니다. 제발 너네가 잘하는 것만 해라. 저희 근데 실례지만 누구세요? 피터린치는 주식 좀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분이죠. 1977년부터 1990년까지 한 13년 만에 연수익률 29%를 찍고 화려하게 월가에서 은퇴해버린 전설적인 펀드매니저인데요. 그가 쓴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도 주린이들한테는 필독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전설적인 할아버지가 신이 우리 주린이 개미들한테 주식 투자 충고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예전 인터뷰에서 주린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피터 린치가 생각하는 주린이들이 주식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People have natural advantages. Yeah. Let's say what you do for a living is you're involved in the restaurant industry. Right. You saw McDonald's, you saw Chi-Chi's, you saw Chili's, you saw Cracker Barrel, you saw Dunkin' Donuts, Kentucky Fried Chicken, Taco Bell. These are all success stories. These were 40-fold. You made 40 or 50 times your money. Yeah. You don't need to make that kind of money many times in your life, right? Yeah, no, no. That's all you had to do was follow the restaurant industry. Yeah. 네, 피터 린치가 말하는 개미들이 주식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의 강점을 활용 못한다는 겁니다. 피터 린치 말은 이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너가 종사하는 직업, 산업에서 주식을 찾아봐라.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본업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 내가 그래야 먹고 사는데. 근데 피터 린치는 왜 나의 이 장점을 썩히냐는 거죠. 만약 내가 음식이나 요식업계에 종사한다면 미국으로 치면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타코벨, KFC 이런 주식들만 샀어도 대박 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주식들은 꾸준히 우상향해왔어요. 얘네만 사고 들고 있었어도 떼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 말은 그냥 평생 너가 잘 아는 산업 안에서만 괜찮은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면 부자가 될 거다. 물론 이 분야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너의 전문 분야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확실히 강점이 있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따라했으면 지금쯤 개나 소나 부자 됐겠지. 피터 린치는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서 주린이들이 꼭 자기 말대로 안 하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Why don't they just stay with an industry? Instead of people, they're in the restaurant industry. They're buying biotechnology stocks. Right. The people in the chemical and they industry know nothing, about, no, nothing biotech. About it. The people in the chemical industry are buying oil stocks. Right. It's absolutely absurd. People don't understand their natural advantages, yeah. And they don't use them. If you don't think you're a good ice skater, or if you're convinced you're not a good cellist, you're not going out and try it. But people are buying stocks anyway. Yeah. They're not discouraged. They just think it's a gamble. Yeah. So therefore, they go forward and they bet on one stock for a week and a half, and it goes up, and they make $2 on it. Then they sell it and they buy something else. When 3 years is over, all they've done is generate a lot of commissions. They've probably lost money. 네, 피터 린치는 답답합니다. 아니,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하려 그러냐고. 너가 요식업에 종사하는데 왜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종원 아저씨가 외식업체, 제과회사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뜬금없이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물론 백종원 아저씨가 의외로 바이오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지만, 아니, 요식업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당연히 주식도 음식 관련된 회사들을 더 잘 이해하겠죠. 피터 린치 말로는 내가 스케이팅에 재능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 굳이 왜 억지로 내가 못하는 걸 직업으로 삼겠냐. 주식도 똑같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억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 좀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르는 거다. 이렇게 뼈를 때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뜬다고 하니까 모르는 산업에 공부도 안 하고 억지로 투자하고 잘 모르겠어도 그냥 도박처럼 일단 사버리면서 배팅한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잘 되길 바랄 뿐이니까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럴 바엔 잘 모르는 분야는 깔끔하게 포기하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잘 아는 분야에서만 주식들을 잘 골라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린이분들이라면 의문이 들 텐데, 내가 정말 이 기업, 산업을 잘 이해하는지 어떻게 알지? 보통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돼도 더 조사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정말 이 주식에 투자할 준비가 됐는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피터 린치가 내가 진짜 이 주식을 사도 되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꿀팁을 알려줍니다. If you don't understand a company, if you can't explain it to a 10-year-old in 2 minutes or less, yes. Don't own it. Because when it goes down, let's say the stock goes down 2 points. You w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What do? You buy more? Do you flip and, a coin? And chances are your broker doesn't either? He or she certainly doesn't know about it.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면 누가 물어봐도 명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죠. 피터 린치도 너가 10살짜리 잼민이한테 2분 안에 왜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설명을 못한다면 넌 그 주식을 살 자격이 없다. 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도 오르면 손도 대지 말라는 거죠. 왜냐?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주식을 사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주식을 사고 주가가 좀 올라. 그럼 이제 아, 역시 이 주식 사게 잘했다. 난 알고 있었어. 이러다가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래도 아, 괜찮아. 난 믿음이 있으니까.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존버하자. 근데 갑자기 막 50% 60% 떡락을 합니다. 그럼 이제서야 생각하는 거지.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뭐지? 내가 생각했던 만큼 좋은 주식이 아닌가 봐. 아,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존버해? 어차피 장기 투자니까 확 더 사버려? 이러면서 엄청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건 사실 요즘 제 얘긴데요.
내가 사는 주식을 잘 모르면 이게 문제예요.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주식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데 이때 내가 이 주식을 산 명확한 이유를 모른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이렇게 될 바에 애초에 내가 사려고 하는 주식을 정확히 이해해라. 잘 모르겠고 긴가민가한다. 그럼 아예 사지 마라. 이겁니다. 네, 오늘은 피터 린치가 주린이들 뼈를 때리는 충고를 같이 들어봤는데요. 내가 잘 아는 분야를 돌아봐라. 거기에서 좋은 주식 몇 개만 잘 찾아도 평생 먹고 산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억지로 투자하지 마라. 내가 이 주식을 사는 이유를 잼민이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 원칙들만 명심하고 투자임에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